잘하시겠습니다. 들로 보내야죠. 돼지를 치게 된 당자의 신화.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이 바로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된 당자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당자의 신앙은 잘 익은 황구박 신앙인지 안 그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잘 알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잘 익은 황구박들이 우리 모두 어서 되셔서 영생이 복, 강건이 복, 의인의 형통이 복,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 복 등등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지금 15절 상반절에 15장 15절 본문에 지금 상반절에 그래도 있죠? 따라합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이 말씀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로 가서 붙여 사니라는 말씀이고, 그거는 먼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로 가서 붙여 사니라는 말씀도 되고,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의 백성 중에 하나에게로 가서 더불어 함께 사니, 이건 그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그랬지요. 여기 그가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계의 마귀가 그 말이요. 저를, 그 말은 더말것 없이 당자를 들로 보내어 그랬지요. 그거는 당자를 들 교회로 보내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은 뭐라고요? 교회인데 들 교회라 그 말이야. 들. 야. 그러면은 이제 이 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알아가지고 밤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잘 익은 황구박이 되는 그런 이제 복된 지금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야, 이 말씀을 알려면 첫째 성경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알아야 되죠. 이제 지금 본문 지금 15절에 지금 말씀인데 이제 25절로 가면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몇 절로 간다고? 이제 10절만 더 앞으로 가면 되죠. 25절은 15절에서 몇절더 가면 돼요? 10절만 더 가면 되잖아. 야, 10절을 더 가가지고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지금 시간 관계로 24절을 보면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뻐서 보선발로 저 동네 어구까지 나가서 이제 맞이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지금 제일 좋은 옷도 입혀주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이제
새신발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즐겁게 지금, 잔치를 하죠. 그건 다 앞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 이제 잔치집에 참석한 분들이 이 종들을 위해서 이제 아주 기쁩니다. 자, 이제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으러 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야, 그렇게 지금 집에서는 아버지가 기뻐서 그렇게 이제 태연을 잔치를 베풀어서 지금 즐겁게 지금 모두 잔치를 먹고 있는데 큰아들은 이건 큰아들도 분기 받았었잖아. 재산 받았잖아. 자기한테 돌아올 작은 아들만 받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지금 어디 가서 못 오고 있다가 지금 밭에 있다가 돌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집에서 지금 그런 지금 막 그냥 무슨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진 거를 지금 보지는,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집 가까이 오니까 지금 아주 그냥 굉장하다고요. 그런데 마침 종을 만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종보다가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는 당신의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니까 기뻐서 지금,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지금 기쁘게 그냥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큰아들 형의 그냥 태도를 좀 보자고, 반응을 보자고. 뭐라고 그래요? 노! 그냥, 이거 분노했다고 말이야. 노란 말은? 분노를 하는 거야. 분노해야 되겠어? 아, 기뻐는 못 하더라도 동생이 돌아왔으니. 그냥 분노를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생각 감정 의지 중에서 감정이 막 그냥 발동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얼른 가서 그냥 들어가지 말라기도 하고 내 동생이 돌아왔느냐고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놈 꼴좀 보라고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집으로는 안 들어가고 또 무슨 짓이에요? 즐거우지 않고 뭐더냐고. 그걸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종한테 지금 거기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또 누가 가서 말했던 모양이지? 큰아들이 저기서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서 네?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고 이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잔치 기쁘게 하다가 있다가 아버지가 그래요? 가보자. 그랬더니 아들놈, 큰아들놈이 거기서 끄지라라고 자빠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이사로 왔으니 가자. 동생도 보고 가, 잔치도 먹자. 가자. 이제 구하는 거야 지금.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기지 아니하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당귀와 함께 장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그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한테 또 불평을 하고 자빠졌잖아. 그렇게 지금 누구한테 그냥 아버지한테 오고 그냥 동생한테 오고 막 이러고 자빠졌다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사충만까지 받은 분기 받으시니까 그런데 어디서 못 오고 자빠졌다고 와서 그래요. 여기 밭에서 있다 왔다 그랬는데 이 밭이 영어 성경에는 필드야, 필드. 들들. 지금 작은 아들을 들로 보냈잖아요. 그거 같다고요. 여야! 우리가 필드면은 들도 되고, 들판도 되고, 밭도 되고, 전답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광장도 되고, 뭐, 경기장도 되고, 이 필드라 그런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둘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놓고, 어디는 밭이라고 두고 일이 되어 있단 말이오. 그래가라! 지금 집 나간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다 그냥 허랑방탕해서 그 분기선 재산은 없애먹고 돼지 치는 위해서 들로 갔잖아. 이 들이 교회인데 그동안에 집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큰 아들 놈이 밭에 가서 그것도 거기서 일했다고요. 밭에 가서 살았다고요. 밭에서 생활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교회. 큰아들 집은 안 나갔지만은, 에? 들에 가서 살았다 했잖아. 들에 가서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들에서 일했을 거 아니오. 그거나, 당자가 이제 돼지 칠라고, 둘로 간 여그나 지금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신앙 차원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성경은 해석에 살아야 돼.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종들은 배불리 양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지금 아버지 집에서 일들하고 있잖아. 그 아버지 집도 교회고 큰아들이 가서 이러고 있는 밭도 교회고 작은 아들 놈이 그리고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이제 다 없애먹고 돼지 치러 들로 보냄당해서 들로 갔잖아. 그거나 다 그렇게 큰아들 밭이라겠지만 그것도 둘이라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밭도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우리 은사 받았으니까 이제 주의종으로 됐지. 큰아들이 주의종으로는 둘교회나 작은아들이 둘로 보내서 지금 돼지 치러 둘교회로 갔잖아. 그거나 다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놈은 둘 교회는 하나는 돼지 치는 교회고 하나는 큰아들은 아버지 원망하고 동생 원망하는 놈은 교회고 그러니까 자와 욕심이 처리 안 되는 자와 욕심을 처리 못하는 교회! 야
돼지 치는 교회, 돼지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글라드는 뭐가 있는 데로 갔어? 그러니까 돼지는 욕심 아니야. 욕심쟁이들만 있는 교회에서 지금 주의종을 했다고요. 거기서 돼지 치다가 이제 또 먹을 거 없어 이제 돌아오잖아. 그 돼지는 그러니까 욕심쟁인데 더러운 건데 부정한 건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아 처리 안 되시니까 그게 둘 다 똑같다고요. 아 해석해서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 이제 이사야서 56장으로 간다고요. 아 가보면 할 거 아니요. 야, 이사야서 56장 9절로 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 아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너희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조간주를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가가 목자들이로 다 자기의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비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특별히 9절에 보면은 들의 짐승들이 나오잖아. 여기도 필드야, 필드. 야, 들의 짐승들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들의 짐승은 무슨 짓 하는, 나가 들에 자빠졌어? 지금 잡아먹으려고 있잖아. 근데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저 쥐새끼 잡아먹는다겠어요? 뭘 잡아먹는 저 들에 있는 짐승이요? 성들 이제 파수꾼 잡아먹는다겠잖아. 아 그거 있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 성경이 어려워. 뭐 잡아먹는다 했어요? 그런데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무슨 놈은 파수꾼? 그래 벙어리 개인 파수꾼을 잡아먹으라 그래. 벙어리 개가 아니고 잘 짖는 개는 안 잡아먹어요. 이거 아니라요. 그 말 아니요. 그런데 이 벙어리 개 같은 파수꾼은 소경이고 아이고 소경이고 눈구멍이 안 보이고 도둑놈이 오는데도 눈구멍이 안 보이고 또 무지하고 모르니까는 안 짖을 거 아니요. 아 개가 밤중에 이거 어디고 지금 도둑놈이 오는데도 왜 안 짖어요? 그리고 눈구멍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는 안 짖을 거 아니요. 근데 그런 놈을 잡아먹는다고요. 누가? 여기 둘에 있는 짐승은. 야! 근데 그 개가 알고 보니 뭐라 그랬어? 아이고, 소경이여 무지한 개인데, 그거는 파수꾼이지. 파수꾼이라겠잖아, 파수꾼. 그러니까 여기 개는 이방인도 아니고 파수꾼 개니까. 주의 종이야, 주의 종. 아, 파수꾼은 뭐 하는 거요? 아, 주의 종 잡아먹는다, 그거요, 주의 종. 내가 이래?
근데 이제 짓지도 못하고 소경이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무지해가지고 짓지도 못하는 주의종 노릇 대대로 해 못해요. 그런 놈을 주의종 잡아먹는 둘의 짐승이라고 하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능에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 또 꿈은 잘 꾸요. 잠자니까 꿈은 잘 꿀 거 아니야. 이해가 싫어. 어쩌자기 어디 꿈 안 꾸고 온 분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보니까. 다 꿈 하나씩 꾸고. 어떤 분은 세 개 꾸도. 어떤 데는 밤새 꿈만 꾸다. 눈 뜨고 보니까 해. 날이 밝아져. 아이, 또 이러고 지금 병을 얻고. 그 꿈만 꾸고 자빠졌다 그래요. 환상 본다 그러고 무슨 뭐 영원 꿈꾼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 알아야 되는데 이해가요? 이게 지금 들짐승이 잡아 들짐승한테 그 자판매기를 너무 주의해준 건 이렇다 그거요. 지금 굉장한 말씀이 지금. 누운 자요. 아, 파수꾼이 누워 있으면 되겠어. 개가 그 누워만 있으면 되겠냐? 발발이가 돼야지. 그 누러이가 돼가지고 혼자먹고 누워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잠자기를, 아, 깨셔야 되겠어. 주의 중에 잠만 퍼져야 되겠어. 나는 저녁에 잠도 안 돼요. 나는 꿈도 안 꾸고 밤에. 이해가 지나요? 나 어째 꿈 하나도 안 꿨어. 그리고 어째 나 밤중에 잠도 별로 안 자서. 얼려! 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조간절을 알지. 이 탐욕이 뭐요? 욕심이 그냥 욕심이 탐욕이 심하여 조간절들 모르니까 그냥 이게 욕심쟁이라고 말해요. 욕심쟁이도 보통 욕심쟁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할머니가, 야, 일본 놈 장통이 얼마나 큰줄 아냐, 그러더라고. 그 저놈은 이제 욕심이 장, 일본 놈 장통 같은 놈이다. 조심해라, 나보다가. 우리 동네가 이런 사람 하나 있었거든. 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몰가간 목자들이라. 몰가거다물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이오. 뭘 목자다. 그러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의 양식 밥의 말씀 해석에서 짝을 맞춰서 해석해서 깨달아서 자기도 먹고 양떼들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여기 목자들이라 그랬잖아 목자.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은 누구야? 주의종은 종이라도 파수꾼 같은 주의종 여기는 이제. 이제는 목회 잘한다 그러는 목사들이요. 여가지면 하세요. 광야교회에서는 목자는 아론이고 파수꾼 같은 선지자는 모세. 오늘날도 신령하다가는 주의종은 파수꾼이고 여가지면 하요. 그리고 신령하단 말은 못 듣고 근데 또 그냥 목회는 또 그냥 해가지고 그냥 잘해요, 그냥. 그것들을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것들은 목자들이고, 세례 요한이나 또 그때도, 선지자들이 있었어, 없었어.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는 선지자라 예수 아니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자기 길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의 종로 선지자 노를 두고 목자 노를 한다는 뜻이오 안 한다는 뜻이오 그러니까는 자아가 주리도 이치 생각 가지고 그냥 야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그러니까는 어디 있든지 자기 욕심만 그냥 채우려고 그런다고요. 야,
비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로. 요 포도주는 뭐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만 지금 여가지만 하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독주를 잔뜩 먹죠.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차원에 있으니까 약한 영이 귀신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야, 이런 주의 종들을 삼키는 들의 짐승. 그러니까 들의 짐승은 이제 적그리도를 말하는 건데. 이거 아니라요. 하여튼 적그리도의 밥이 될 그런 지금 여구 개와 같고 파수꾼과 같고 목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는 들교회라 그 말이요. 들교회는 무슨 교회라? 적그리도의 밥이 될 자아와 욕심이 처리되지 않고 그리고 진리의 밥의 말씀 차원으로 안 들어가고 성령 차원에만 있는 주의 선지자라고 하는 신령하다고 하는 주의 종이나 목회자란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가 들교회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야, 또 보시자고 이제.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해야 돼요. 모든 성경.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니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둘 사람이 나와야 한다. 누구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디 사람이 나와요? 집사람.